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든 거는 요 액티브 밸런서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그 5셀짜리 그 공구용 배터리를 갖고 있는데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요 5셀짜리 액티브 밸런서를 샀고요. 또이 3셀짜리 공구도 있어서 이 3셀짜리 액티브 밸런서도 샀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작동을 하는지 궁금해서 오늘 테스트를 해볼 건데 먼저 요 3셀은 됐고 요 5셀 액티브 밸런서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그 밸런서를 잡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요 밸런서의 가격은 한 만원 이하였고 성능은 밸런서 전류가 1.2A 정도 나옵니다. 맥스. 그리고 작동은 요게 액티브 밸런서를 이제 끼우게 되면 접속을 하게 되면 이 LED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LED가 들어오면은 그때 작동을 하는 거고, LED가 꺼져 있으면 수면 모드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LED가 뭐 깜빡거리거나 그러면은 뭔가 이 접속 불량이거나 이 회로 불량이거나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접 전압차가 0.1V 약 100mV 이내에서는 얘가 약한 5에서 0.7 정도 밸런서 전류가 흐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전압차가 0.2V 이상이면은 맥스 1.2A 정도. 그리고 이 액티브 밸런서는 리튬 계열 배터리는 다 적용이 되고, LTO, 그 티탄산 배터리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테스트 해볼 거는 제가 가진 5셀 배터리에서 1셀 정도만 방전을 시켰고요. 그래서 그 전압차가 한 300mm 정도 나오는데 그거를 얼마나 잡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5셀 배터리 연결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전압이 여기 보시면은 약 294mV의 전압차가 나오고 두 번째 셀이 3.7V고 나머지는 4.0V입니다. 그럼 요 정도 되면 얘가 100mV 이상일 경우 작동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제가 쟤를 연결하면은 작동을 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동을 해서 얼마까지의 그 전압차를 잡아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는 일단은 시작은 100mV 이상일 때는 작동을 하고 그리고 약 30mV 정도 전압차가 나올 때까지 작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빼고,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이거를 한번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불이 들어오죠? 지금 3개가 들어왔는데, 어쨌든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작동을 한다는 거고요. 아, 그리고 한번 저거, 잠시만요. 제가 요거, 케이블을 연장을 하나 더 연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작동이 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불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볼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은 211. 지금 가운데 볼트가 지금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에 1번 볼트가 1번 셀이 4.0이었는데 그게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1번에서 2번으로 지금 전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지금 보시면 211이었고요. 과연 처음과 달리 얼마나 밸런스를 잡아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불이 들어와 있는 걸 보면은 지금 1번에서 2번 셀 사이에 그 LED가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자, 1번에서 2번 여기 LED가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1번과 2번 셀 사이에 요 균등화 전류가 지금 작동되고 있다는 뜻이죠.
네, 지금 7시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여전히 지금 밸런싱 중이고요. 지금 계속 LED가 요거는 LED가 2하고 2번하고 3셀 사이를 지금 밸런싱 하는 거고, 요거는 1번하고 2번 셀 밸런싱 하는 LED인데, 지금 계속 요것만 들어오다가 지금 또 가끔 요거 하나 들어오고 그러는데, 7시간 반이나 지났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뭐잘안 됩니다. 앞전에 211인가 그랬는데요. 7시간 반 지나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뭐 줄긴 줄었지만 제가 아까 한 두세 시간 전부터 계속 봤는데 계속 180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기다려봐야 안될것 같거든요. 이건 좀 과대한 것 같고, 요 밸런서는 지금 더 기다려봐야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뭐 개선이 안 됩니다. 아, 떡사 먹었네요. 떡사 먹었어. 또 2차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만 더. 이번에는 5개 셀 중에 하나만 만충돼 있고 나머지 4개는 다 방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는 또 어떻게 밸런스를 이놈이 맞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전압을 한번 보시고요. 자, 지금 다뭐 저전압 경보 뜨고 2번 셀만 4.0볼트고 나머지는 다 3.6볼트 됩니다. 지금 그리고 전압차가 339mm입니다. 자, 요놈은 어떻게 또 밸런싱을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또 요거를 연결을 하고, 연결하니까 지금 3개가 떴습니다. 2번, 3번, 이게 2번, 3번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데 어쨌든 요거 어떻게 될지 이것도 한번 오래 기다려보고 한번 결과를 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얘는 이제 사지 말아야 되는데 한 번만 더뭐 기대는 안 하지만 또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밸런싱 다 끝났습니다. 밤새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보니까 지금 다이 LED가 안 들어오는 거 봐서는 다 끝난 거 같거든요. 그러면 과연 얘가 스펙대로 30mV 전압차까지 잡아준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다 됐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기 2번 셀이 처음에 이게 4.0볼트 정도 됐었던 것 같아. 그거보다 떨어졌지만 이게 전혀 그건 뭐 작동된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게 큰 배터리 뱅크에 이게 설치를 하면 요 정도 전압차는 그냥 이쁘게 봐주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너무 그래도 159 정도의 밀리볼트의 전압차면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가 말하는 스펙대로는 작동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요 액티브 밸런서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